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 거주한 지 6년 정도 된 캐나다인 마튜라고 합니다. 약 3년 전 여름 저는 친구와 SNS를 통해 4대강 국토중주 자전거 길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. 저희 둘 다 경험이 부족했고 장마가 한창이어서 굉장히 지쳤지만 제 인생이 최고의 여행 중 하나였다고 자부합니다. 그런데 여행을 하던 중 자전거 기어가 고장났습니다. 자전거를 빌린 곳에 요락하자 직원분께서 직접 와서 고쳐주셨고 다양한 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. 6일간의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 자신이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신 식당 주인분들께도 참 감사했습니다. 4대강 길을 따라가다가 한국이 숨먹히는 풍경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.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배운 단어 중 하나가 정이었는데 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신기한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. 제 여행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받은 모든 게 정이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특별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받은 정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받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